2009년 설립된 ODS 다문화 교육연구소.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문화 사회적 기업입니다. 다양한 평생 교육 분야의 프리랜서 강사분들을 파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교육 과정 안에 이제 2010년도 정도부터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분들이 먼저 요청을 주셨어요. 한국 주부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주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작된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결혼 이주 여성들을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육성하는 세계문화 지도사 양성 과정인데요. 그러나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희는 결혼 이주 여성들을 다문화 교육 강사로 양성을 하는 세계문화 지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사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사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찾던 차에 부가트라는 아이템이 보이더라고요. 어려운 한국사 대신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준 부가트. 문화재나 인물의 이름을 무조건 외우는 대신 관련 사진을 직접 오리고 붙이며 놀이를 하듯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요. 부가트 덕분에 한국사에 대해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한국 역사에 흥미를 갖는 이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일들만 되도록 같이 만들면 이거 세종대왕은 언제 한걸 만들었어요? 드라마 보면서도 그냥 떠오른다. 이거는 언제 이야기야. 북한 때문에 한국사 재미있게 공부, 재미있게 배웠어요. 한국사 부가트는 대구 지역 교육 현장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문제는 저작권이었습니다. 사실은 한국 역사라는 내용들이 뭐 정말 많이 방대하긴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들은 함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림과 이미지로 담아내려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저작권 문제였어요. 뭐 인터넷으로 치면 정말 자료들은 쏟아지는데 이제 출처라든가 그다음에 뭐 사용 금지라든가 그런 항목들이 많아서 대외적인 상품으로는 개발할 생각을 꿈도 못 꿨거든요. ODS 다문화 교육연구소의 희망이 되어준 것은 바로 공공 저작물입니다. 퀄리티 높은 컨텐츠들을 저작권 제약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저작물 덕분에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부가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이죠. 일단은 우리는 저작권에 있어 가지고는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또 저작권을 활용, 공공 저작물을 활용한 또 이제 약간 선도적인 아이템으로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작권 문제 해소를 통해서 자신감이라든가 또 힘을 받는다면 저희 회사 매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고 매출 기여는 그 사회 기여에 대한 가치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공 저작물은 한국과 결혼 이주 여성들의 징검다리가 되었고 ODS 다문화 교육연구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부가트라는 아이템은 사실은 굉장히 흔한 프로그램들이에요. 문화센터도 가도 있고 뭐 웬만한 교사 양성 과정에는 부가트라는 아이템은 대부분 들어가는데 저희는 껍데기는 말 그대로 껍데기일 뿐이고요. 안에 담는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한국사라는 내용을 담은 거고요. 한국사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다양한 세계 문화를 소개하는 다문화 부가트도 지금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 또한 일반인 한국사에 관심이 있고 한국사를 어려워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또 그런 모티브로 해서 저희도 또 좀 더 많은 회사에 또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좀 더 많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ODS 다문화 교육연구소에게 공공 저작물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기회가 아닐까요? 저에겐 기회가 온 거죠. 이제 이렇게 활용되면 좋겠다, 뭐 저렇게 쓰이면 좋겠다라는 꿈은 많았는데 저작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날개를 달았던 부분은 저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공공유사장물이라는 게 저희에게만 주어진 기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열려있는 기회니까 저희에게도 기회, 모두에게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